광채가 어느 정도 있는 피부가 아무래도 피부가 좀 더 쫀쫀해 보이고 피부 탄력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츄? 안녕하세요. 츄르입니다. VT 코스메틱에서 또 새로운 팩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 이 제품들이에요. 프로그루스 콜라겐 팩트. 저는 지금 21호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GS홈 쇼핑에서 시즌 1부터 5까지 다 완판을 했대요. 최신상으로 나온 그런 팩트인데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골드랑 블랙 버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홈쇼핑에서 많이 구매가 되다 보니까 구성이 되게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팩트 본품으로 해가지고 골드랑 블랙, 그 다음에 리필 3개, 거기다가 퍼프 이거 3개를 추가로 또 주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 퍼프들 합치면 퍼프는 총 8개인 거예요. 이 마스크팩 요거 3개, 이게 한 박스에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세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구성이 엄청 해자롭죠. 김나이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나이 팩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꿀광 팩트, 허니골드 팩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꿀 성분이 들어가 있고 광채가 있으면서 커버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오늘은 첫 사용감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며칠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걸 또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와! 되게 이뻐요, 케이스. 펄이 촤르르르 이렇게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블랙도 한번 뜯어볼게요. 블랙에는 은펄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내용물은 같은 거고요. 퍼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펄이 막 이렇게 있는 아이거든요. 내용물 바르는 건 루비셀 퍼프.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끝쪽이 좀 뾰족하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코라든지 눈가 바를 때 되게 좋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 있는 추가 퍼프 같은 경우에도 원형이랑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 육각형 퍼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그 물방울 모양 혹은 꽃잎 모양으로 부르는 그런 퍼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이 되게 좋네요. 일단 골드가 더 마음에 들어서 골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열면은 본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베이지, 옐로우, 골드 마블링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블랙 콜라겐 콤플렉스 3만 ppm 함유가 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골드 허니베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꿀 추출물이라든지 24K 골드, 그다음에 이데베논 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콜라겐 팩트 제가 그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 게 시즌 6인 건데 기존의 거랑 지금 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채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프팅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써보죠. 그럼 이제 커버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딱 광채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아이인 것 같고, 저는 지금 트러블이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컨실러가 따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첫 화장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커버력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수정 화장을 한다고 해서 얘가 뭉치거나 그런 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발리네요. 코 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는 아이예요. 수정 화장할 때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얘 커버력이라든지 지속력은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콜라겐 팩트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사용을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케이스만 다른 거고 똑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제가 쓰고요. 본품이 두 개일 필요는 없어서 이거 하나는 그대로 다시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나누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저 이거 새 것도 있으니까 이 본품 하나, 리필 하나, 그리고 마스크팩 한 박스 한 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사용감은 요렇게였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동안 이 콜라겐 팩트를 써본 후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도 제가 이걸 발랐거든요. 그래서 광채가 굉장히 좋죠. 이것만 바르기에는 커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붉은기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거든요. 지금 트러블 흔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라졌는데 제가 붉은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요거를 가려줄 수 있는 그 커버력은 살짝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밑에다가 약하게 이제 컨실러를 깔아놓고 붉은기를 잡아준 다음에 얘 가지고 광채를 주는 방법인데요. 광채는 있으면서 지속력이라든지 유지력 모두 다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광채가 어느 정도 있는 피부가 아무래도 피부가 좀 더 쫀쫀해 보이고 피부 탄력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푸석푸석한 피부이다 그러신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콜라겐 팩트다 보니까 조금 더 유분감이 있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지속력은 괜찮아요. 뭔가 지속력이 좋다거나 그러면은 매트한 아이가 많고 좀 촉촉하거나 어느 정도 광채가 있는 아이다 그러면은 유분감이 많다 보니까 빨리 무너지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굉장히 쫀쫀한 그런 보습감 그리고 유분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아이인데요. 그런데도 지속력이 꽤 오래가는 편이에요. 한 5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메이크업을 하고 따로 수정화장을 하지 않아도 멀쩡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전 버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요. 일반적인 콜라겐 팩트보다는 이전 버전보다 이게 훨씬 좋아진 느낌이에요. 일단은 컬러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전 거는 조금 더 뭐 민트라든지 베리 이런 식으로 컬러들이 딱딱 보였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으로 해가지고 살짝의 톤업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제가 요거랑 이전에 BTS 라인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에센스 팩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여름에는 에센스 팩트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부지 피부 그런 사람들은 에센스 팩트를 사용해주시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 그리고 지금 같은 겨울 시즌 고럴 때 딱 좋은 그런 팩트예요. 이전 버전보다 비주얼이 너무 이뻐요. 연말 연초에 막 선물해주거나 그럴 일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이렇게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VT 콜라겐 팩트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알아봤는데요. 홈쇼핑에서 완판됐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좋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항상 들었거든요. 썼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았어요.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제 커버력이 저한테는 좀 떨어진다는 점. 피부 트러블이 잘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시면 어머님들 쓰시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촉촉하면서 지속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광채가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좀 그리고 일반적인 그 물광이 아니라 좀 쫀쫀한 그런 광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미세하게 피부가 다각도에서 봤을 때도 계속 이렇게 펄이 광채를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광채라 가지고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 이제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 그럴 때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 제품도 제가 나눔 이벤트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놀러 오시면은 요 제품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게시물에다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 계정 팔로우 해주시면은 참여 완료되시거든요. 참여했다고 댓글 하나만 게시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되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크림 제품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간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매달 한두 분 정도라도 꾸준히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리지는 못하지만 매달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언제나 채널 구독해주시는 미어캣 분들 그리고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는 팔로워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